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IGT 테이블에 많이 사용하는 바스켓들을 한번 다 꺼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뭐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게 좀 낫다, 뭐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 바스켓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캠핑을 나오면 바스켓들이 이렇게 다 깔아놓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특집 삼아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앞에 깔린 것들 쭉 이렇게 순서 없이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오리지널부터 사실 이 IGT라는 개념 자체를 스노우피크에서 처음 만들었으니까 스노우피크 제품부터 먼저 보시면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까지 한번 훑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제품 중에서 지금 요거는 이중으로 지금 뭔가를 제가 하나 끼워 놨거든요. 자, 요거를 살짝만 제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 하여튼 요거 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행잉 스타일로 좀 걸어놨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바스켓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접히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스노우피크 제품이 제일 처음에 나왔겠죠. 요거는 제가 중간 단계에 샤로 넣는데, 이걸 샤로라고 불러요. 바스켓. 요거는 얇은 거예요. 한 2cm 정도 두께가, 이 깊이가 한 2cm 정도 나오는 건데,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노우피크 거. 요거는 깊은 샤로입니다. 바스켓. 요 두 가지 녀석들은 접히지 않아요. 사실 얘는 접을 필요가 없죠. 워낙 얇으니까 뭐 패킹할 때 불편하지 않은데, 얘는 패킹을 할 때 안에다가 뭘 담아서 보관을 하지 않으면 좀 공간을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저도 얘를 잘 안 가지고 다녀요. 보통 다른 분들은 식기류들을 여기다가 놓은 상태로 여기에 딱 맞는 가방, 파우치 같은 거를 구비를 하셔가지고 통째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또 식기류를 보관을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얘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구비한 것들, 요거는 구매를 했던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는 활용도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세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깊은 바스켓이 불편하잖아요, 가지고 다닐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요거예요. 요거는 테이블에 안 끼우고 옆에다가 따로 끼워놨는데, 요 제품은 이게 아버 아웃도어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요거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 요게 가격대도 엄청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조 설계나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숯불 그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아주 얇게 접어서 다닐 수 있다가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놓으면 촥 하고 펼쳐지는 맛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접어지는 바스켓의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단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IGT 테이블에 따라가지고 얘를 이렇게 삽입을 하잖아요. 그 삽입을 했을 때 옆에 이 부분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IGT 테이블 중에서는 요걸 집어넣었을 때 뜨는 게 한 개 정도가 얘가 좀 떴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탁 펼쳐지지 않고 옆에 뭔가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IGT 테이블의 요 폭 자체가 좀 두꺼워서 밀어버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게 약간 요게 단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살이 일자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접시라든지 이런 걸 넣을 때 접시를 방향 잘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젓가락이나 숟가락 같은 것도 밑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격자 무늬가 아니고 일자 무늬죠. 일자로 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필요한데 그게 없었어요. 자, 요거는 아버에서 나온 제품이고 가격대가 굉장히 그때 저렴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접는 스타일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캔빌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앞서 나온 모델들, 뭐, 아보에서도 만들고 여러 브랜드에서 얘가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비해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얘는 일단은 요콕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IGT 케이블뿐만 아니라 뭔가 걸칠 수 있는 데면 다 걸쳐지기도 하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싱크대에 싱크볼 있죠. 거기다가 얘를 거치를 해서, 뭐, 물 빠짐 용도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옆이 이렇게 쫙 늘어나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캔빌에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이 방식은 800도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800도시 제품도 이렇게 펼쳐져서, 예. IGT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쓸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제일 지금 최근에 제가 받게 된 제품인데, 요 캔빌에서 협찬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뭔가 1, 2, 3세대를 넘어가면서, 뭔가 확확확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 놓은, 예,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제품들은 요콕 조절이 안 되거든요. 물론 IGT는 뭐 360에 250이라는 규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맞추면 어떤 IGT든 이게 다 맞는데, IGT뿐만 아니라 다른 데쓸 때도 고려를 하고 만들었다. 요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요. 스노우피크의 오리지널, 접히지 않는 바스켓에 비해서도 얘가 좀 깊고, 이게 총 20cm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아버 제품보다도 얘가 좀 깊습니다. 한 5cm 정도 차이가 더 나요. 그래서 얘는 좀 깊이가 있는 물건들, 뭐 물병이라든지 이런 거 넣기도 되게 좀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좀한 5cm 더 깊다. 그게 이 제품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얘는 세로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밑으로 물건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펼쳐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벽을 접어주고 좀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접는 방식은 뭐 아무렇게나 접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접히는 형태고. 근데 이게 촥 펼쳐지는 맛이 있잖아요. 이촥 펼쳐지는 맛이 얘는 조금 덜 해요. 뭔가 손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지 제대로 되고, 접으면 납작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펼쳤을 때, 딱 펼쳐지는데 뭔가 좀 약간 엉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옆에 이것도 약간 좀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안으로 넣어서 형태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근데 한번 잡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 형태를 약간 잡아서 옆에 요 벽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그 스노우피크 제품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볍거든요. 네, 이거를 스노우피크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면 살 개수가 적어요, 얘가. 요거는 캔빌 제품입니다. 살 개수가 더 적고, 요거는 가로살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가 조금 더 작습니다. 여기 손잡이 부분 비슷하게, 여기 손잡이 부분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스노우피크 제품은 이게 좀더 넓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걸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하고 얘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스노우피크는. 그래서 딱 눈으로 봤을 때, 그 약간 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얘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뭐 요거는 스노우피크 로고 같은 것도 막 찍혀 있기는 한데,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두 배로 무거워요, 얘가. 그래서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를 살 이유가 그냥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그거 하나 말고는 특별하게 이점이 없어요. 일단 무겁고, 그다음에 뭐 여기 세로살은 촘촘하지만 가로살이 좀 많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 젓가락 같은 거 이게 쑥쑥 빠지기도 하거든요. 위에 올려놓고 뭐 이걸 건조대로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뭔가 색감? 스테인리스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는 약간 날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약간 고급진 느낌 나고.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스노우피크보다는 여기에 캔빌에서 나온 이 제품에 한표 주고 싶기는 한데, 얘도 딱 보면 뭐 캔빌 로고라도 하나 박아놨으면 좀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얘는 누가 봐도 고급지네 이런 느낌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때 들고 다닐 때는 이 두 개 들어 저는 이제 무게감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오토 캠핑을 어차피 하니까. 그래서 이 얕은 샤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두 개 중에서는 얘를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예쁘니까 얘를 선호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가지고 다닐 때는 얘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 격자의 차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로 가는 게 좀 낫겠다 싶은 거고 요 바스켓 있잖아요. 접이식 바스켓. 이 접이식 바스켓은 폭이 깊이가 깊은 게 좀 유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식기 도구라든지 뭐 여기는 꼭 설거지한 다음에 뭐 식기를 보관하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펼쳤을 때는 5cm가 더 깊잖아요. 이 캠빌 제품이. 그래서 요 아보보다는 캠빌 제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접었을 때는 둘 다 똑같아요. 접었을 때 납작하게 되는 거는 둘 다 똑같으니까 패킹 사이즈는 같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제품을 사시는 게, 캠빌 걸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바스켓 중에서 제가 제일 비추하는 건 얘입니다. 얘는 다 좋은데요. 스노피크 제품이에요. 다 좋은데 이 상태로 덩어리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좀 비추를 하는 거고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좋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또 비싼 편이기도 하고 다 좋은데 나하고 좀 안 맞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캠핑 다닐 때 초창기에 이런 애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들고 다녔는데 요새는 거의 얘를 안 씁니다. 집에서도 잘 안 써요. 그냥 항상 참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스켓들 한번 쫙 다 보여드렸는데 이게 접이식 바스켓 중에서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이 캠빌 제품이 저는 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격대라든지 이런 거 다 비교해보고 사셔야겠지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더 큰 거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얇은 이 바스켓 샤로들은 그냥 싼 거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게 사이즈만 360에 250만 맞으면요. 그냥 다이소에서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안 파니까 그냥 이제 캠핑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사게 되는 건데 뭐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요 두 개 있잖아요. 스노피크, 원조. 이 원조를 저는 안 쓰고 있어요.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누구한테 줄까? 방근으로 팔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이런 형태들 말고요. 그냥 제가 단연코 1등이라고 말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요거는 컬러가 스테인레스도 나오고 블랙도 나오는데 요거는 캠핑문 제품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촘촘하죠. 메쉬망처럼 촘촘하게 돼 있어서 뭔가 빠뜨리기는 해요. 요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얘가 가장 촘촘하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304 소재라서 얘는 녹이 안 씁니다. 나머지들도 녹이 안 쓰는데 뭐 얘도 녹이 안 쓸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접이식 구조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얄팍하게 접히거든요. 근데 얄팍하게 접히는데 기존의 이 접히는 뭐 캠빌이나 아브 아웃도어의 제품보다는 얘가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 부분 있죠.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나 밑에 바닥면에서 이건 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는 한 5cm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벽체 열어주고 그냥 벽체 벽체끼리 연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쫙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스노피크 것도 한번 끼워놔서 깊은 샤로들만 한번 쫙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제일 오른쪽이 화면상에서 제일 오른쪽이 스노피크 원조, 그 다음 게 아버 아웃도어 제품이고 그 다음 제일 깊은 거 20cm짜리가 캠빌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캠핑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는 비슷하죠. 격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서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얘는 좀 달라요. 얘만 좀 독보적인 디자인, 촘촘한 메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듦새는 캠핑문 제품이 좀 괜찮다. 나머지 것들 중에는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이렇게 비교를 안 하고 하나씩만 딱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괜찮습니다. 스노우피크, 얘는 아버 아웃도어, 얘는 캠빌 제품, 얘는 캠핑문 제품이거든요. 얘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원리이기도 하고, 만듦새도 뭐 어느 하나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얘를 사용을 하다가 뭐 손에 긁히거나 한 적은 없어요. 얘는 밑에 다리가 있어요. 나머지 제품들은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냥 놨을 때 지면이랑 되게 가까워요. 얘를 만약에 바닥에다가 그냥 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바닥을 받쳐주는 다리빨 같은 게 아예 없습니다.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뭐 이거 흙바닥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쇄석 같은데 놓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IGT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리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다리를 만들어 놨고요. 얘가 만약에 하나를 더 사잖아요. 그럼 적층식으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쓰겠다. 이렇게 적층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밑에 이건 어차피 뭐 손잡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면을 터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면을 터트려서 이렇게 해서 뭐 안에 놓고 빼고 놓고 빼고 이런 서랍식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바닥에 직접 놔도 바닥에서 한 2cm 정도 뜨거든요. 한 1, 2cm 정도. 그래서 바닥의 오염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캠핑문 제품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뭐 2단 적재가 가능하죠. 앞을 터트려가지고 손을 밑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제품들은 2단 적재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요 제품이 이때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고 얘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을 때도 이렇게 샥샥샥 접으면 패킹 사이즈도 작아요. 비교를 해보면 얘랑 뭐 아버 아웃도어 제품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얇긴 얇거든요. 한 두 배 정도 얇아요. 밑에 딱 놓고 보면 얘는 다리가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 이상 만약에 가지고 다닌다 하면 요게 활용도가 캠핑문 제품이 활용도가 조금 높고 그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요런 뭐 아바웃도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캠빌 제품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단독으로 쓰기에도 되게 괜찮습니다. 무게감은 거의 비슷해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캠핑문하고 캠빌 제품하고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살짝 더 무겁긴 한데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스켓을 제가 굉장히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네요. 뭐 어쩌다 보니까 협찬을 되게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제가 다 쓰지는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게 있기는 하고 좀 덜 가는 제품이 있기는 하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를 하나 시켜드릴 제품. 이게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IGT 케이블을 쓰면 얘는 지금 4유닛짜리잖아요. 4칸짜리. 뭐 3칸짜리도 나오고 2칸짜리도 나오고 1칸짜리도 지금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곧 출시가 되긴 할 건데 아무래도 테이블이 넓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지고 다닐 때 뭐 패킹 사이즈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보면 IGT 테이블이 마냥 또 넓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테이블을 사용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넓은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IGT의 뭐 유닛 요새는 뭐
5유닛짜리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유닛 또 나올 것 같아요. 한 저 정도까지. 어떻게 들고 다녀요? 무슨 사다리도 아니고. 그래서 한정된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쓸수 있는 제품들이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직으로 세우는 거는 써보니까 귀찮더라고요. 조립하는 게 귀찮고 그냥 딱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스노피크 그 멀티펑션에 호환되게끔 만든 IGT 테이블들은 여기 사이드 부분에 이런 것들을 걸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지금 제가 깔아놓은 것도 바운스 제품인데 이것도 구멍이 뚫려 있고 옆에도 라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회사만 다를 뿐이지 스노피크의 멀티펑션하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얘는 이제 접힌다, 안 접힌다. 그래서 실제로 가지고 다닐 때는 그냥 보조 테이블 하나 가지고 다니는 정도의 부피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뭐 좌우로 다 끼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우면 여기가 1유닛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와버려요. 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얘네들 있잖아요. 뭐 아무거나 어느 제품이든 상관없이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하면 뭐 물빠짐도 더 좋아져요. 여기는 사실 테이블 위가 아니라 내 발이 또 테이블 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이 뚝뚝 설거지한 게 떨어지면 뭐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게 옆에 있잖아요. 공간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단다 그러면 총 6개의 유닛을 결합할 수 있는 테이블로 변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제품들, 제가 여기다가 뭐 강연번호 플레이트 거치대도 한번 놔보고 다양하게 한번 시도는 해봤었는데 뭔가 번호를 놓기에는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테두리에다가, 테두리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바스켓을 끼워서 쓰는 게 일단은 활용도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바스켓을 쓰든지 간에. 아니면 얇은 샤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요거는 뭐 간단간단하게 물건 올려놓기 좋잖아요.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확장 개념을 쓸수 있는 게 저는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IGT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어들이 있지만 그 기어들 중에서 요거 반짜리도 나와요. 절반짜리도 나와서 뭐 수저통 같은 거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념통 넣고 저는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랑 바스켓. 그러면 요 공간은 위에 공간을 좀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도마, 요새는 원유닛 도마도 나오잖아요. 도마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플레이트 버너도 하나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공간이 두 개가 남잖아요. 뭐 그렇게 쓰시면 좀 좋죠. 뭐 아니면 여기다가 또 테이블을 더 연결하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뭐 4유닛 정도에다가 얘 사이드에다가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다가 뭐 플레이트 버너 하나 놓고 찌개 보글보글 끓이면서 옆에 고기도 굽고 뭐 이런 여러분들이 꿈꾸는 IGT를 썼을 때그 로망 있잖아요. 그거를 다 구현하면서도 접시 놓을 공간도 충분히 나오고 뭔가 사이드에 보조 테이블 더안 깔아도 되고 요게 그걸 담당해 주더라고요. 저는 IGT 테이블 챙길 때는 꼭 얘를 함께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자, 요거 말고 요거는 조금 저는 안쓸것 같은데 좀 재밌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캔빌에서 출시를 한 제품인데 접시 있죠? 접시를 여기다가 딱딱딱딱 꽂아가지고 요 간격 조절도 되거든요. 접시나 컵이나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플라스틱 수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요. 세척하기도 좀 편하고 요런 제품도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요거는 뭐 접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 크기 그대로의 부피감을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뭐이 제품이 약간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뭐 접시 같은 거 캠핑 가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테이블웨어처럼 이렇게 딱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접시들을 따따따따따따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잘안 써요. 이 제품을 안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식기류에 접시가 없어요. 집에 접시는 되게 많거든요. 스테인리스 접시, 뭐, 티타늄 접시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제 캠핑 스타일이 접시를 안 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는 컵,
시에라 컵, 그 정도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저한테는 살짝 무용지물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하프 유닛입니다. IGT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딱 절반의 크기만 차지해서, 근데 절반의 크기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접시가 이렇게 꽂히면 동그랗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 옆에 뭐를 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판을 그냥 올려놓고 그냥 여기 이렇게 접시 올려놓는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되게 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접시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이렇게 바스켓 같은 데 끼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그렇게 두지 마시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 쏙쏙 뽑아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조하기도 되게 좋고, 요거는 접시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런 것도 요새 출시가 됐다,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자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끝도 없죠. 오늘 총정리를 하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위에 이런 걸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 공간을 더 쓰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아래쪽에 공간. 이거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캔빌에서 나온 제품이 요게 어디에 옵션이었냐면 여기 아마 옵션이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요 상하 연결을 할 수 있는 요 파츠가 있거든요. 그 파츠를 연결을 해서 만약에 밑에다가 요 깊은 걸 놓긴 좀 그렇고,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밑에다가 한 단계 더 걸어서 2단으로 쓰는 거죠. 위로 올리는 2단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2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로 활용했을 때는 깊은 바스켓들을 두 개를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테이블 다리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위에 얕은 샤로를 하나 놓고 그 밑에도 얕은 샤로를 하나 더 놓는다든지, 그래서 깊은 바스켓 두 개만 중첩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가스를 놓기도 하고 뭐 물티슈 같은 거 놓기도 하고, 좀 테이블 위에 지저분하게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기다가 뭐 모기향 같은 거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꺼내다가 제가 와장창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얘를 끼워 놓고 얘를 넣어야 됩니다. 자, 바스켓을 먼저 위에다가 달고, 네, 그 밑에다가 얘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요거는 뭐 오시는 분에 따라서 아우 뭐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 귀찮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새로운 개념으로 이 바스켓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뭐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제품이 어떻다 저렇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일이니까, 저는 이런 제품도 나왔다, 좀 괜찮은 것 같네, 아이디어 좋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만듦새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매끈하진 않습니다. 여기 용접 부위 같은 게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파츠일 뿐이니까, 어쨌든 바스켓을 2단으로 만들 수 있다, 요런 제품들도 요즘 나오고 있다. IGT가 기어들이 요새 이제 아이디어가 미쳐 날뛴다, 뭐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원유닛 공간 아깝다고 반 쪼개가지고 하프하프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품들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취향이거든요. 미니멀하게 캠핑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되게 확장해서 넓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바스켓들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자기 취향껏 그냥 고르시면 된다. 제가 아무리 얘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내 캠핑 스타일에 안 맞으면 그건 절대 좋은 제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바스켓을 사더라도 내가 어떤 용도로 얘를 쓸 건가, 뭐 안에 접시들을 후뚜루마뚜루 막 넣는 용도로 쓸 건가, 아니면 가지런하게 예쁘게 정리하는 목적으로 쓸 건가, 그건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덜컥 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 영상에 보면 정보란에
제가 구매 링크, 상세 페이지 링크 다 달아놓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쫙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저는 다 써본 사람 입장으로서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나도 좀 저런 성향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제 말 안 듣고 아무거나 사시면 똑같이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보면 좀 후회가 되는 괜히 샀어 이런 물건들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모으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가끔 구독자 번캠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IGT 테이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 IGT 그 기어들 중에서 이 유닛이죠, 유닛. 예, 원 유닛 사이즈의 여러 가지 바스켓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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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천사가 있었다. 최근에는 요런 제품까지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거다. 뭐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길 정말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구매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자, 요거는 번외 편. 제가 요런 것들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온갖 IGT에 관련된 제품들을 다 담아다니는 가방이거든요. 뭐 서로 긁히지 말라고 뭐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다니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가방 있죠. 폴딩 가방. 이 안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IGT 용품들을 전부 다 담아 놓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가방만 하나 딸랑 들고 다니면 되게끔 하고 있는데 뭐 이 안에는 뭐 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강령 번호 가지고 올 때 챙겨 다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한 가방에다가 여러 강령 번호의 플레이트들을 그냥 저는 다 담아서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IGT를 안 챙겨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IGT를 오늘 대놓고 쓰자 이런 날도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이거 어디 갔더라 찾기 되게 힘드니까 모든 IGT 용품들을 한 가방에 다 때려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아이고, 정리 좀 하자. 이건 뭐였지? 아, 상판이었구나. 이게 무슨 상판이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난다.